있습니다. 어딜 가도 솔선수범을 보이셨고 상당수 당원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촛불집회, 윤석열 퇴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그건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존경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마이크를 잡으셨다는 게 전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개소식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봄이 오지 않았는데 아마 4월 오히려 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 우리 한명수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대단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명수 의원님 정말 대단하셨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 정신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청주시의회 지금 21대 20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한석이 가져다준 의미는 정말 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청주시민을 통째로 넘겨주느냐 마느냐는 그런 명운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땀 한 땀 이렇게 주시는 어떤 기운을 받고 제가 무럭무럭 풀고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고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 막 앞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제가 잘할 자신이 있다 해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보증수표 우리 어머니가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인간부장 갖고 오셨죠. 네, 인간부장 아마 갖고 싶었는데 네. 제가 먼저 혼나라 다리니까 제가 뭐 솔로인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결혼을 했고요. 와이프가 수도권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빠서 오늘 못 가서 미안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저희 딸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눈치 보이고 그래서 못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 요즘 4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았는데 또 일어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강건한 힘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 자신을 정말 벼락 끝에 몰아세우고 제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일어났고 제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한 몸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재명 대표님을 찍으셨지만 저희 집안은 또 진부의 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인데 제 자신이 한번 나가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한번 한번 바치고 싶은 생각이 나온 겁니다. 정말 출마의 별이라서 뭐 크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다면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씨도 갈고 포도도 갈고 또 씨까지 다 갈아서 그 아주 귀한 포도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씨가 돼서 좋은 포도주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육감님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윤 위원장님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를 통해서 원팀이 됐다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징검다리고 싶은 제가 크게 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돼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위치에 제가 희생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저 조부재 부모님, 제가 존경하는 조부재 부모님도 막 보이네요. 예, 저 우리 조부재 부모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거군요.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많이 사랑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갖고자 하는 목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진짜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 한 분 한 분 찾고 경청하고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민원은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라는 분이 또 나라를 또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거고, 또 친일파를 또 자청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또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뭐 공격이라는 축구에 그런 용어가 있다시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발바닥이 붓고 몸무게가 한 10kg 빠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실 건데, 네, 제가 열심히 해갖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구호 한번 하면은 이긴다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면 이긴다 오른손 들고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한경연 이긴다. 박한상은 이긴다. 감사합니다. 아, 대본대로 안 하셔가지고 저도 여기 써있는 대로 대본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 이미 정치인 다 된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회로 가서 긴 말들 의정활동에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아, 박완희 후원회장입니다. 한마디 해야 될 텐데. 박완희 후원회장님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순서만 남아있고요. 박완희 원내대표님, 그래요. 한 말씀, 후원 회장님이신데 지금 계신다면은 한 말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고요. 이따가 연습할 건데 미리 해볼게요. 미리. 잠깐 동안 가만히 계시면 지루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후보님은 앞으로 나오실 거고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참석자분들도 후보 옆에 나란히 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제가 구호를 외칠 거예요. 구호를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엄지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고만 계시면 돼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이 화이팅! 제가 박한상 화이팅! 요것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 세워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박한상 화이팅!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돼요. 이따가 세 번 할 건데 이따가 실전에 여러분들 잘하실 거라 믿고, 우리 원내대표님, 후원회장님의 마무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원회장을 강조하시는 뜻에는 아직 후원이 많이 안 보였다.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회장님께서. 아, 네. 제가 어찌어찌 해서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뭐 전국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협의회장도 같이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전국에서 후원금을 모아와라 이런 취지로 후원회장을 좀 시키신 것 같은데, 아직 그 많이 부족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멋진 후보님, 그리고 훌륭한 정책, 그리고 선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박한상 후보가 청주시의회에 꼭 들어오실 것 같고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숨을 쉬고 살 것 같습니다. 21대 21 여야 동수에서 우리
한명수 의원님께서 참 급히 가셨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표결로 항상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꼭 들어오셔서 청주시 의회에 21대 21을 다시 복원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주시장의 불통 행정을 막으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아갈 때 반드시 청주 시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후원이 살 길이다. 함께 힘을 모아서 박한상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한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 사진 촬영하고 나면 다들 이제 흩어지실 건데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늦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가면 다가랑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응원하시는 만큼 드시고 가셔주세요. 응원하시는 만큼. 자, 그러면은 저희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후보 양 옆으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사진 촬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큰 힘이 됩니다. 후보님, 후보님, 가운데로 오세요. 자리 잡아주세요, 후보님. 가운데 서주세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찍어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김정은 회장님. 얼굴 사이사이 보일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만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앞에 나오실 분 안 계신 거죠? 그러면은 저희 구호 동영상을 다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연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 엄지! 하시고요.